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박기호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논술의 가장 중요한 기법,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입 논술의 마스터 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자, 논술이 뭐냐? 그러면 논술은 자신의 주장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갖다 붙이는데, 이 근거는 제시문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과 근거 사이에 논리가 성립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시문 독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 독해 방법을 알아야 돼요. 독해법. 자,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논리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논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논증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논술은 독해하는 방법과 논증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박기호 선생님의 솔루션, 해법이 뭐냐? 독해 공식이 있어요. 독해 공식. 비문학 독해일 때 비문학 독해 공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문학 제시문일 때 문학 제시문의 독해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계 그래프가 나오면 통계 그래프 자료가 나왔을 때 독해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독해하는 방법, 그 비법들을 오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논증하는 방법. 자, 우리 논리학.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코도 찡하고 눈도 맺고 이게 논리학인데, 이 논리학은 대표적으로 이제 툴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논리학자예요. 툴민. 이 툴민의 선생님이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자, 이분이 요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툴민이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논리학을 전수받았을 거고, 그 이 툴민이 논리학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툴민의 논리학을 가지고 논증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까다롭단 말이야, 툴민의 논리학이. 그래서 툴민의 논리학을 대체하는 박교의 논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박교 쌤의 논리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매트릭스 다이그. 그래서 유형별로 논술의 유형별로 논증하는 방법, 유형별로 논증하는 방법으로 매트릭스 기법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논술의 유형은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요약해라, 그리고 비교해라, 비판해라, 설명해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주장하라. 이 여섯 가지가 있걸라. 이 여섯 가지의 유형에 따라서 논증하는 방법. 그래서 논리학이죠. 박교의 논리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법과 그리고 논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오늘 보여줄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할 거고, 이게 박교 논술의 정신이고 핵심이다 이겁니다. 논증을 정말 간단히 해보자 이겁니다. 자, 1부 독해법과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인데, 자, 비문학이 나오면 일단 비문학의 구조는 PQ로 되어 있다 이거. 주장과 근거로 되어 있다 이거. 모든 단락이 단락, 각 단락 단락마다 뭐가 있어? 주장 소주제문이 있는데, 그 소주제문을 잡아내는 공식을 반지술술이라고 한다 이거. 자,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중심 화제다. 한 단락 안에서, 한 문단 안에서 반복되는 게 중심 화제고, 거기에 결론을 지시하는 단어가 있다 이거. 결론을 지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결론 문장을 찾을 수 있는 키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락을 읽었어. 제시문을 읽었단 말이야. 읽었는데, 야, 그 글의 주장이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이게 주장이에요?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 이거, 학생들이. 그래서 박교 선생님이 고민했지. 어떻게 하면 이게 확실히 주장인지, 누가 봐도 그게 주장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논증 지시어가 있는데, 그 논증 지시어를 알면 된다 이거. 결론 지시어와 그리고 전제 지시어가 있는데 그것만 알면 찾을 수 있다. 만약에 지시어가 생략된 경우, 없는 경우에는 그냥 명제로 풀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스텝 1 강의에 들어있습니다. 기본 강의에. 그다음에 술. 이건 술어인데 문장에는 가짜 서술어와 진짜 서술어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으면 안긴 문장에 서술어를 보면 진짜 주어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음에 이술은 상술이야, 상술. 그러니까 부연, 예시, 열거, 사례 등인데 이런 거는 주장과는 상관없다. 즉 생략 가능하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전제에 해당한다. PQ면 전제에 해당한다. 이 Q는 소주제문은 반복되는 단어에서 찾아낼 수 있고 지시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P에서 Q, 주장 근거로 가면 이 주장과 근거 사이에 논리가 뭐가 성립해야 되느냐? 연역법, 귀납법, 유비논증, 변정법 이런 것들이 일단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결합논증, 합류논증으로 이걸 뒷받침하게 돼. 그래서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주장의 논술 유형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강의하면서 알아듣게 돼. 다음 이제 비문학은 뭐냐? 비문학은, 아, 문학은 뭐냐? 문학은 문학 독해를 하라 그러면 문학 독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표현 자체가 심미적이잖아. 심미적, 미적인 표현이니까 굉장히 모호해. 모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석해내야 돼. 잘 집어내야 돼. 그래서 이건 주객법을 쓰는 거야.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문학 그러면 시, 소설, 희곡이 있잖아. 그러면 이 시, 소설, 희곡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렇게 읽어낸단 말이야. 행대, 원결 이렇게 읽어내는데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읽어내라. 주체가 있어. 행의 주체, 주인공이겠지. 시적 화자, 소설 속의 주인공. 그리고 상대방, 객체가 있을 거야.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주체가 객체한테 행위를 할 거야. 행위. 행위를 할 거다. 동작을 할 거단 말이야. 거기에 깔린 태도가 존재할 거다. 태도. 자, 그럼 이제 주체와 객체 사이에 뭐 대립관계가 있는지 본다. 대립과 갈등관계가 있는지 본다. 행위가 있으면 작용, 반작용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먼저 찾는다. 그 다음에 원인을 찾는 거야. 그 행위에 대립, 그 사이에 발생하는 원인되는 행위, 원인을 찾는다. 즉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찾는 거야. 그 행위의 목적이나 이유, 원인을 찾고 그로 인한 결과물을 살펴보는 거야. 결과. 자, 의의나 그 다음에 결과. 플러스 된 결과, 마이너스 된 결과. 손실과 이익을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하면 대립과 갈등 사이에 원인, 이유 이런 거 살펴보면 이렇게 분석하는 게 주객법인데,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 여러분이 소설의 독해 방법 중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 배웠지, 그지? 그 인물, 주체, 객체가 인물, 그 다음에 사건, 행위, 이게 사건, 배경, 이게 배경이죠, 배경. 뭐 이것도 이제 배경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행대, 원결, 이렇게 되는 거야. 행대, 원결. 행위, 그 다음에 대립, 원인, 결과. 주체와 객체 사이의 행위, 대립, 원인, 결과를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된다. 이거. 그래서 주체와 객체 사이의 행위와 태도, 그 다음 대립, 원인, 동기 이런 걸 따져보자. 이거. 다음, 통계 자료 독해 방법은 뭐냐? 야, 통계는 표현 방식이 뭐니? 숫자와 그래프잖아. 숫자와 그래프니까 이게 문제되는 게 숫자와 그래프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라고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 여러분이 독해내야 돼. 해석해놔야 된다고.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여러분이 해석해내야 된다고. 무엇이 증가했어요? 무엇이 감소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것의 의미를 해석해보라고. 그러는 방법이 뭐냐? 그 공식이 쟁변상특이라고. 쟁점이 뭐냐? 쟁점. 자, 이 자료 데이터 그림이 의미하는 쟁점이 뭐냐? 그리고 주어진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즉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공변성이 있느냐? 또는 인과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향과 다른 특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쟁변상특이라는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상관관계는 공변성만 있으면 된다. 즉 한쪽이 감소하거나, 자, X축, Y축 있으면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하거나, 한쪽이 증가하는데 다른 쪽이 감소하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통계적 분석이 용이한 것이 상관관계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는 당연히 이 공변성을 갖추고 이 X변수와 Y변수 사이에 이게 먼저 발생하고 이게 뒤에 발생하는 시간적 전후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 변수들 사이에 간섭하는 제3의 변수가 없어야 된다. 이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데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요놈이 원인이고 요놈이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요놈이 생기면 요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대입 논술의 경향성이다. 대입 논술의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인문계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독해법을 한 거야. 아, 독해는 이렇게 하는군요 했고 이제 독해법 지우자. 독해는 어떻게 하는군요 했고 그리고 이제 논증하는 방법. 논리학을 보자. 논리학. 유형공식과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유형별로 논증하는 방법이야. 그냥. 자, 논술의 형식은 아까 설명했듯이 여섯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요약해보세요. 시험 문제야. 논술 시험 문제를 우린 논제라고 하잖아. 거기에 비교형이 나온다. 비교, 비판, 설명, 대안, 주장 나오는데 거기에 비교형의 공식은 공기 차대를 찾는 거야. 이 공식은 뭐냐면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있대요.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필요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시문 가와 나 사이에 뭘 찾아야 돼? 공통점 찾고요. 차이점 찾는 거예요. 차이. 1번, 2번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비교형의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공기 차대, 공통점 찾고 기준 잡아내고 기준 그리고 차이점, 기준에 따른 차이점 찾고 그걸 대칭으로 부각시킨다. 이게 공기 차대의 공식이야. 비교형의 매트릭스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었어. 제시문 가와 나를 읽었잖아. 줄줄이 읽었어. 읽은 다음에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면 이게 개요짝에 해당하는 거야. 이 개요짝 걸 가지고 어떻게 글로 옮겼으면 글쓰기가 완료되는 거지.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서 요 표를 짜는 거야. 요 표를 뭐라고 한다고?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 설명과 비판형은 똑같은 유형이야. 설명과 비판은 똑같은 유형인데 요거는 매트릭스 이렇게 돼.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라 그러면 대지기내 이렇게 되는 거야. 비판하라 그래도 대지기내. 대상, 지점, 기준, 내용. 그래서 설명할 대상을 지정하고 지점 잡아내고 대상 안에 지점을 잡아내고 그 다음 기준 외부에서 기준을 잡아내고 이 기준에 의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하는 게 대지견의 공식이야. 그럼 봐봐. 자, 김정은 이렇게 나와. 김정은 나빠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유를 말해야 된다. 이게 주장이면 근거가 나오는데 근거가 뭐냐? 김정은의 뱃살이 문제냐? 아니다 이거야. 김정은의 핵무장이 문제다. 핵무기가 문제다 이거야. 그러면 김정은 핵무기 나빠요. 그러면 올바른 비판이냐? 아니다 이거야.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고 김정은은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핵무장이 나빠요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지점과 여기 있는 기준이 결합되어야만 비판이 가능해지니까 이걸 결합 논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툴민의 논리학에서 연구한 것이지만 툴민의 논리학이 어려우니까 그걸 박교의 논리학으로 바꾼 거라고. 그 박교의 논리학이 매트릭스 기법이라고. 요게 매트릭스라고. 요것만 만들어내면 글쓰기가 가능하다 이거. 실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글쓰기가 가능하다 하는 게 요 그래프야. 대지, 기인의 PQ, 주장, 근거 이렇게 되는 거라. 다음 대안 제시의 공식은 뭐냐? 야, 대안 제시를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돼. 이걸 PQ가 되는 거야. 아,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서 발생했군요. 그런데 텍스트에 보니까 기존의 해법이 나와 있네요. 그럼 기존의 해법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고 기존의 해법을 비판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해결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렇게 만드는 논리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리 매트릭스예요. 박교쌤의 매트릭스인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인을 지적하고 찾아내고 기존의 대안을 검토한 다음에 비판하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것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안 제시의 매트릭스는 이거라고 문, 원, 기, 추, 구 이렇게 공식이 차례로 대입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형은 내 주장을 할 때 주장, 나는 A가 좋다. 이유 1, 제시문에서 이유를 찾아낸다. 그 다음에 이유 2, 즉 주장과 이유 사이의 매개념으로서 주장 2가 나온다. 그리고 사례, 그리고 재주장. 그래서 주, 이, 사, 재. 이렇게 공식이 하나 나오고 또 주, 이, 반, 재, 재.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주장과 이유 사이에 예상되는 반론, 반대 이론을 쓰고 재반박해서 이 반론을 없애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방식인데 뭐 주의사제나 주의반제제의 요 패턴은 요 주장과 이유를 사례로 뒷받침하느냐 주장과 이유를 반론과 재반박으로 뒷받침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난다 이거. 자 그럼 이런 뜻이야. 이 그림 대안제시의 매트릭스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봐. 자 주장 그 다음에 이유가 있잖아. 그럼 주장과 이유만으로 이렇게 단순 논증으로 단순하게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아. 왜냐? 김정은은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왜 죽어?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진리값을 가지지 않고 F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값이라고. 왜냐? 뭐가 필요해? 추가적인 논증이 필요해. 즉 김정은은 사람이다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요거는 요 이유와 주장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해서 매개념이라고 한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죽었다. 사망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죽는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게 주장이면 이게 이유 1, 이게 이유 2,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야. 요거는 글 쓸 때 여러분들이 주장, 나는 A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제시문에서 뽑아오는데 제시문 가에서 뭐 이유를 뽑아왔는데 제시문 가가 직접적으로 A를 뒷받침하지는 않아. 그래서 요 제시문 가와 A를 뒷받침하는 걸 여기다 넣어서 매개념을 넣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사례를 뭐 제시문에서 적용해서 사례를 찾는 거야. 이렇게 글쓰기를 하거나 또는 주장 이유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반론을 쓸 수 있어. 반론. 야 B도 만만치 않은데 B가 옳다. 물론 B가 옳다는 견해가 있다. 재반박 아니다. 야 B는 틀렸다. 오히려 A가 맞다. 그래서 따라서 A가 옳다. 이렇게 주장, 이유, 그리고 반론, 재반박, 재주장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 구체적 사례가 이렇게 해서 뒷받침할 수도 있어요. 반론의 사례, 재반박의 사례. 그래서 이쪽 라인은 구체적 라인이고 이쪽 라인은 추상적 논의 라인이고 이쪽은 주장, 즉 PQ 라인이에요. PQ, 주장과 근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상적인 연결 매개념, 추상적인 논의, 구체적 사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주장 이후 이 주장형 매트릭스 있잖아요. 이 매트릭스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면접할 때 말로 하거나 논술할 때 글로 쓸 수 있다 이거야.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면접할 때 말을 하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글쓰기를 하면 된다 이거야. 이게 박교의 논리학이라고. 그래서 대입 논술은 이렇게 두 가지 독해법과 그리고 유형 공식으로 만든 매트릭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쉽게 끝낼 수 있어. 그래서 수학처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누구나 논술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게 박교쌤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